엄마들 지연이 김희설 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암검사 모두 이상 없습니다. 간호사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진단서를 내밀었대. 여자는 자신이 예약해 놓은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 병원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였대.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떼야 했대. 꼭 이래야 되겠니? 휴학계를 내던 날이었대. 그는 옳지 않다고 했대. 그럼 장기라도 팔까? 나는 그의 침묵을 응시하다 이내 등을 보였대. 그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연애의 종결은 명료했다. 교정은 앙상한 나무들 뿐이었지만 분명 물기를 머금은 싹이 숨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연두빛은 보이지 않았다.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금 더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두 번째 휴학 중이었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교문 주변의 무리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들의 얇은 스커트가 추워 보였다. 어쩐지 봄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계절 같았다. 크고 깊은 동공을 가진 여자였다. 감색 정장이 깡마른 몸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서 마치 옷을 겨우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풍성한 웨이브 머리칼은 어딘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여자는 내게 키위 주스를 마시라고 했다. 진단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꼼꼼히 읽어내렸다. 여자 앞의 커피는 진한 향을 냈다. 나는 시큼한 주스보다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쓴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여자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동의하죠? 네. 주스를 한 모금 마신 후 서명을 했다. 키위 씨가 입안에 남아 불쾌했다. 병원은 내일로 예약해 두었어요. 시간 지켜주고요. 여자가 먼저 일어섰다. 커피는 그때까지도 희미하게 김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자가 남긴 커피를 마시며 담배 두개비를 피우고 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시술이었지만 몸은 금세 묵직해졌다. 여자가 부축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여자가 다시 강압적으로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다. 여자가 차 문을 열었다. 데려다 줄게. 여자는 어느새 말을 놓고 있었다. 내가 여자의 고용인이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셈이었다. 여자의 세단은 좁고 어두운 골목에 어울리지 않았다. 어디선가 갓난아이가 사납게 울고 있었다. 여자의 미간이 잠깐 좁혀졌다. 내가 가리킨 철문 안으로 여자가 성큼 들어섰다. 계단 아래로 따닥따닥 붙은 알루미늄 문들이 나타났고 여자는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이불을 폈다. 누워. 눕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다. 여자는 키위 한 봉지와 두 건의 육아수를 이불 발치에 내려놓더니 거침없이 싱크대를 뒤져 과도를 찾아왔다. 그리고 누운 내 앞에서 키위 껍질을 벗겼다. 먹는 걸 보고서야 가겠다는 심사였다. 과도를 잡은 여자의 손놀림이 생전 처음처럼 서툴렀다. 햇빛이 너무 안 들어오네.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한 조각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지하방이었으니까. 여자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구석에는 풀지도 않은 가방 두 개가 오롯이 세워져 있었다. 착상이 되면 집을 옮기자. 그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지내. 내가 수시로 올게. 키위 두 개를 다 먹은 걸 보고서야 여자는 갔다. 이제 여자는 매일 전화를 걸거나 정말 매일 찾아와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계약서가 법적 효용이 있든 없든 나는 적어도 여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나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착상이 되면 얼마간의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들큼한 키위 냄새가 섞인 곰팡내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착상은 성공되었다. 나는 원룸으로 옮겨졌다. 건물 앞에는 편의점과 식당가가 있었고 시장도 가까웠다. 마치 외떨어진 휴양지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여자의 사정거리로 들어선 잠이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운이 좋은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의뢰인에 비한다면 여자는 분명 좋은 고용주였다. 첫 의뢰인은 아들이 아니라고 낙태를 요구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나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나는 의뢰인을 수소문하느라 다섯 달이나 채운 뒤에 낙태를 했다. 계약서 따위는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낙태를 한 지 석 달도 되기 전에 다시 글을 올려야 했다. 26세 L대 법대생 165cm 54kg 술, 담배 안함, 유전적 질병, 정신적 결함 없음, 남자친구 없음, 브로커 없는 직접 거래 요망. 1년만 숨어 살면 목돈을 쥐는 일이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빚을 지지 않고 도망칠 수 없는 나락에 빠지는 위험 없이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대리모 외에는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10번도 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답신을 준 의뢰인들의 메일을 읽으면서 나는 생활비, 착상 성공비, 계약 금액을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는가를 따졌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용되는 일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나도 선택권이 있었다.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해야 했으므로 나는 조금 더 철저해야 했다. 남편과 내가 동문이어서 마음에 든다고 여자는 첫 문장을 시작했다. 두어 번의 메일 교류 후 여자와의 계약을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사항에 쉽게 응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나는 별 불만이 없었다. 적어도 나는 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 내 상태를 확인했고 일주일마다 병원에 데리고 갔다. 5주가 되어서야 질 초음파가 아닌 배 초음파로 아기집 흔적이 잡혔다. 티끌 하나가 검은 우물 속에 박혀 있었다. 그날 여자는 나를 원룸 건물 앞에 내려주었다. 원룸은 이미 세간들이 꾸려져 있었다. 집세는 물론 공과금과 여자에게 새로 건네받은 휴대전화 요금까지 일체 여자가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매달 받는 생활비는 식비 외에 쓸 곳이 없었다. 물건은 내가 챙겨다 줄게. 지하방에서 가져올 물건이라야 책과 옷가지가 들어있는 두 개의 가방 외에는 없을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40주 동안 나는 당신의 몸이 아닙니까? 여자는 모짜르트를 틀어놓고 갔다. 나는 창문에 비켜서서 여자를 훔쳐보았다.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전
여자가 잠시 위를 올려다 보았다. 2층 아래 여자의 도드라진 눈가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이든지 너무 자세히 보이게끔 하는 6월의 햇빛이 골목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엄마는 벽면 타일을 닦고 있었다. 부연 유리문 저편의 엄마를 지켜보다가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갔다. 특유의 푹한 기운은 없고 오히려 서늘한 한기마저 느껴졌다. 사람 없는 초여름의 목욕탕은 을씨년스러웠다. 훈기가 없으니 금세 소름이 돋았다. 뜨거운 물로 몸을 덮이니 간신히 허연 물때가 솟았다. 엄마는 네 개의 욕조에 새로 물을 받기 시작한 후에야 네 개에 왔다. 등을 미는 엄마의 손목임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욕탕을 나오니 새벽 2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찜질방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개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고 젊은 애들 두었이 구석에 엉켜 있었다. 엄마와 나는 미역국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느새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쓰렸다. 슬쩍 소매를 걷어보니 벌겋게 피가 맺혀 있었다. 생일상 받아 먹으려고? 엄마는 나와 동생을 한 계절에 낳았다. 게다가 엄마의 생일도 일주일 뒤였다. 모녀가 찜질방에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는 일이 새삼스럽게도 쓸쓸했다. 저녁을 걸렀는지 엄마는 미역국을 마시듯이 들이켰다. 트림을 하며 뒤로 내앉은 엄마는 곧이어 계란 껍데기를 까기 시작했지만 내 미역국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젊은 게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은 엄마가 더 형편없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50줄이 넘어 시작한 목욕탕 일이 녹록할 리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 소식을 물으려다가 말았다.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절박하게 쳐다보는 식구들을 향해 말했다. 부채를 떠넘기고 도망치는 가장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우렁찼다. 그것이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는 눈치였지만 엄마도 늘 같은 말을 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 가족이 와해되는 건 한순간이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한 구조였던가 의아해할 사이도 없었다. 증오나 분노, 체념마저도 흐물흐물한 미역처럼 빠르게 삭혀졌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엄마는 구운 계란 하나를 내 앞에 두고 남은 세 개를 연거푸 입에 넣었다. 살아있으면 살게 되어 있다라니 그게 먹히는가? 엄마를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차라리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역국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비린내가 나서 반도 더 남기고 소절을 놓았다. 새 연락처와 모아두었던 생활비, 착상 사례금 전부를 엄마 앞으로 내밀었다. 엄마는 이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건 엄마도 똑같이 고달픈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순이 다 되어가는 엄마가 젊은 것들의 때를 벗기는 일이나 시퍼렇게 젊은 내가 수정란을 받아 키우는 것이나 연고 없이 떠돌고 있는 아버지도 따지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공평하자고 생각하자 앞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행이든 불행이든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정말 공평한 것일까? 텔레비전을 보는 엄마의 손에는 꽉 쥐어진 지폐가 구겨지고 있었대. 낮게 코 고는 소리가 수면실에 울렸대. 엄마는 잠에 취해 있었대. 여자들은 자식을 낳은 달에 앓는다고 했대. 둘이나 낳았으니 엄마의 삭신은 제 것이 아닐 것이다. 얼굴을 한번 쓰다듬을까 하다 그냥 일어섰다. 괜한 미안함이라도 들까 두려웠다. 건물 밖은 온몸을 간질리듯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하나 물었다. 욕지기가 밀려왔다. 26의 생일 새벽이었다. 이러면 곤란하죠? 여자의 손대는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디를 왜 다녀왔는지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약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초로의 어미의 식욕에 대해서, 사라진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제대를 앞둔 남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살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해서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목욕탕? 세균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도대체 책을 읽기나 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도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않았다. 외박이라니. 혼잣말을 하며 여자는 원룸을 나섰다. 여자가 두고 간 쇼핑백 속에는 두벌의 실내복과 호두와 사시 한 봉지씩 그리고 비타민제가 들어있었다. 나는 여자가 건넨 요가수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호두와 사슨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할 것이고 비타민제는 엽산 때문이었다. 여자가 놓고 간 슈베르트나 모차르트를 들으며 요가서를 읽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일이란 없었다. 혹은 창밖을 내다보거나 끼니 때마다 전단지를 보며 메뉴를 정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시한부 인생의 시간처럼 지나갔다. 엄마를 보고 온 날 여자는 밤새 나를 기다렸고 그 일을 빌미로 매일 원룸에 왔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자가 온다고 해서 나의 일상이 달라질 건 없었다. 실내복은 화사한 분홍색 꽃무늬가 프린트된 원피스였다. 여자가 매일 드나들기 시작한 무렵부터 입덧 증세가 나타났다. 어쩌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서 생긴 금단 현상과 겹쳐진 증상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굳이 담배를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히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흡연 욕구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몸이 기억하는 습성이란 때론 무섭도록 지독했지만 그 기억을 이기는 것 또한 몸의 자궁의 본능이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다. 게다가 자전 두통과 엉치 등뼈가 아픈 골반통까지 수반되었다. 자궁이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니 나나 여자나 속수무책이었다. 난자와 정자는 내 것이 아니지만 자궁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궁에 자리 잡아가는 수정란의 존재 흔적은 고스란히 내 몫이어야 했다. 식당 음식을 못 넘기자 여자가 음식을 해날랐다. 여자의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솜씨였겠지만 그건 먹을 수 있었다. 다만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속이 먹고 나면 울렁거리는 것은 여전했다. 차라리 시원하게 토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여자는 매번 나를 부축했다. 그렇지 않아도 골반통 때문에 쩔뚝이며 걸어야 했다. 어느새 여자의 죄치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2kg이나 줄었던 날, 의사는 역시 흔히 있는 현상이라며 입덧이 끝나는 3, 4개월을 넘어가면 체중이 늘게 된다고 했다. 표정이 금세 밝아진 여자가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무감하게 여자를 바라보았다. 의사와 면담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할 때조차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자였다. 남이 본다면 마치 애틋한 친정 언니쯤으로 여길 것이었다. 그날이었을 것이다. 여자가 엄마에 대해서 물었다. 어머님이 입덧이 심했나? 엄마는 내 누워 있었다고 했다.
간신히 넘긴 밥은 먹자마자 개원했고 그러면 며칠씩 물조차 넘기지 못했다고 세상의 모든 냄새가 다 역겨웠다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나의 입덧은 엄마에 비해 수월한 편이었다. 엄마는 살아계셔? 여자의 옆모습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우리 엄마는 나 하나만 낳았어. 그 시절에 아들 하나 낳지 못했으니 말 다했지. 할머니는 시바지를 드렸고 결국 그 여자가 들어앉았어. 뻔한 얘기. 딸은 어미의 운명을 담는다더니 나도 별 수 없다고. 운전을 하는데도 여자의 동공은 텅 비어 있었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재가를 해서 팔자가 폈어. 나도 그럴려나? 여자가 슬쩍 웃었다. 자조가 아닌 일말의 부질없는 희망을 간신히 품고 있는 웃음이었다. 아기 집이 제대로 잘 들었었다고 양수도 태아 박동수도 정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였던 여자의 해맑은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내가 가진 어둑한 기운과 닮아있다고 함부로 착각하게 만드는 얼굴이었던 것이다. 우리 엄마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수정라는 당신들 것이지만 그걸 키우는 건 내 몸이라는 확인이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로는 정체였고 나는 멀미가 몰려왔다. 불쾌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널브러진 나는 여자가 건넨 오렌지를 먹어야 했다. 여자는 어느새 창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이 원룸에서 여자의 일과였으므로 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보면 원룸에는 나 혼자만 남아있곤 했다. 메스꺼운 속 때문에 부대끼거나 병든 닭처럼 잠에 취해 있던 사이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기상이변으로 7월이 되기도 전에 열대야가 시작되었다.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지중해의 오른쪽 하늘을 맞추고 있던 중이었다. 천조각 퍼즐은 여자가 태교용으로 두고 간 것이었다. 바다와 섬들은 맞추었고 하늘만 남아있었다. 워낙에 같은 색감이 연속인 풍경이어서 속도가 잘 붙지 않았지만 잠이 오지 않은 밤에는 제법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엄마의 전화만 아니었다면 그날 새벽 나는 지중해 풍경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창문 밖은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나는 금세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부터 초조하게 여자를 기다렸다. 식구들이 흩어진 후 엄마가 먼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번 외박처럼 여자를 예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여자에게 직접 말해야 했다. 엄마? 여자가 되물었다. 나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다. 여자는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아스럽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잠깐 들여다보고 올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같이 가? 나는 만류하고 싶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나의 고용주지만 나의 사생활까지 당신이 들었을 이유는 없다. 아니다. 사생활 따위는 당신에게 이미 팔아치웠구나. 나는 묵묵히 여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3개월을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유산의 위험이 있는 시기였다. 여자는 수정란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인지 목욕탕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구석에서 혼자 앓고 있었다. 망자처럼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입을 쩍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거세게 흔들었다. 엄마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다. 여자가 어느새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절박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과로와 오랜 감기 때문에 폐렴으로 발전했다는 엄마는 다행히 나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대.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와 구내식당에서 설렁탕을 한 그릇씩 먹었다. 모녀의 설렁탕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 다 끝까지 국물을 다 마시고 일어났다. 마치 그래야만 한다고 서로에게 맹세라도 한 듯 결연한 느낌마저 들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을 자꾸 해야 할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갈 곳이 목욕탕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목욕탕 건물 앞에서 엄마에게 만 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고 서둘러 뒤돌았었다. 공기 속에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어쩐지 신혈이 내린 듯 온몸이 가부했다. 원룸에 들어서자 눅진한 사골국 냄새가 났다. 여자가 고생했다며 식탁 앞에 나를 앉혔다. 설렁탕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뽀얀 국물에 떠있는 푸릇한 대파를 보자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솟구쳤다. 여자가 신기한 듯 나를 보고 있었지만 고생했다는 말이 목에 걸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한 그릇을 다 비웠다. 포만감은 나른한 불안감과 비슷했다. 그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일 것이야. 여자가 물었다. 속은 괜찮아? 입덧이 끝났다고 말했다. 엄마가 대신 알으셨네. 딸내미 덜 고생하라고 당신이 모마리를 하셨어. 그런 걸 알려주는 여자가 나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다. 지중해 풍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배가 부른데도 허기 졌다. 먹어도 가시지 않을 듯한 무서운 식욕이 치솟았다. 나는 지중해 풍경을 헐었다. 색깔만 남은 의미 있는 파편들이 청계로 흩어졌다. 지중해 풍경을 세 번 완성하는 사이 내 턱선은 눈에 띄게 무너졌다. 가슴이 커지고 옆구리에 둔중하게 살이 올랐다. 무엇보다도 아랫배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임산부처럼 보였다. 임신이란 내 몸을 전혀 다른 존재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몸속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유선이 발달하고 태반이 만들어진다. 내 몸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이었다.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네 번째였다. 먼저 직선이 포함된 조각들을 골라내 사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녹색과 흰색을 가려내 섬과 섬 주변을 맞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남은 부분은 온통 푸른빛의 하늘과 바다였기 때문이다.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야 했다. 동일한 색감의 이웃을 찾아 각 조각들의 요철 부분을 하나하나 대보아야 한다. 조각 하나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였지만 실제 크기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도 안 될 것이었다. 망망대해와 너른 하늘이 고작 한 평도 못 되는 셈이다. 내 생에 절대 가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완성하는 과정은 아무 생각 없이 전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소일이었다. 휑한 바닥을 드러낸 사각틀이 완성되고 있었다. 여자가 원룸으로 들어선 건 마지막 조각을 사각틀에 막 끼우려던 참이었다. 여자가 빛을 그리며 신발을 벗었다. 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곧이어 거칠게 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축하는 나를 여자가 완강하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퍼즐의 사각틀이 내 뒷걸음에 부서졌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애원과 욕설이 섞인 남자의 고함이 문 밖에서 울렸다. 여자가 침대로 쓰러졌다. 여자의 전화벨 소리와 쿵쿵거리는 주먹질 소리가 반복해서 계속되었다. 여자는 미동조차 없다. 폭우처럼 시끄럽던 복도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어느새 여자가 침대 모서리에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남자친구 없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가 물었다. 과거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고백을 위한 전제이다. 여자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적어도 소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지도 모를 일이었다. 독주의 향이 여자의 호흡에 섞여 있었다. 헤어졌어요. 사랑했니? 여자가 낄낄거렸다. 사랑이 뭐 대순이 그치? 여자가 허리를 젖히며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나는 그를 떠올렸지만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6년을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헤어진 지 반년 만에 새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다행히 사랑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괜찮아. 또 시작하면 돼. 그럼 괜찮아. 괜찮다구. 자정이 넘어 있었다. 잠든 여자의 바짝 말라 휠 것 같은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가는 손가락의 진주 반지가 유난히 커 보였다. 더 이상 여자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건 나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찾아 사각틀을 맞추어 나갔다. 조각 하나가 없었다. 침대 밑까지 들추어 보아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사각형이 되지 못한 틀은 불구가 될 미완성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 한 조각의 틈새가 마치 숨통처럼 보였다. 정오 즈음에야 눈을 뜬 여자는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속을 개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탁을 차렸다. 즉석 북엇국과 계란말이, 김과 오징어 젓갈, 여자가 헬쑥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다. 여자도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길고 지루한 식사가 끝나자 여자가 제 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끝나버렸네. 아무래도 술이 덜 깬 모양이었다. 여자는 들릴 듯 말 듯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다. 어제 그 남자 남편 아니야. 연애가 또 끝났을 뿐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혼자였으니까. 게다가 가진 것도 없거든. 그래서 결혼이 끝나면 안 돼. 결혼은 생계수단이니까. 그러니 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는 없어. 그것이 당신 부부의 유전자가 필요했던 것인가? 생계를 위해서라고 생계? 그 단어가 그렇게 함부로 쓰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단 말인가? 여자가 나를 향해 비죽 웃었대. 진작부터 어긋난 부부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남의 자식을 키울 아량도 없거든. 그러니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지 마.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아.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독백은 처연하다. 발산할 수 없는 나의 감정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심해져야 했다. 언짢은 기분마저 무의미해야 된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현재에 대한 승복은 침묵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또 잠이 들었고 저녁 나절에야 일어났다. 그제야 술이 깬 듯한 맑은 표정이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치 호되게 앓고 난 사람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얼굴이었다. 오랜 침묵,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를 만져보아도 될까? 여자는 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의 목덜미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여자 앞에 섰다. 여자가 내 아랫배에 손을 댔다. 안녕, 엄마야. 엄마, 그 단어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이상하지? 실감이 안 나. 입덧을 하고 골반통으로 절룩였어도 내 스스로 임신을 인식해 본 적이 없었다.
거저 불편한 기운과 개운하지 못한 느낌, 무겁게 짓누르는 낯선 이물스러움, 그것이 여자가 말하는 실감이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타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키우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실감하지 못할 것이었대.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대.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똑바로 누웠대. 초음파 검사를 받듯 상의를 들어 올리고 채모가 보이기 직전까지 치마와 속옷을 내렸대. 여자도 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대. 여자의 손이 살에 닿았대. 천천히 배와 허리를 매만졌대. 여자의 손이 따뜻했대. 불쾌해하지 않았음 해. 마주친 여자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대. 여자의 동공 속에 나를 응시하는 내가 있었대. 이 아이를 조금만 사랑해줘. 엄마라는 생각으로 말이야. 나는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여자에 대한 연민을 원치 않았다. 돈 때문에 명백한 필요에 의해 몸을 빌려준다는 거리감을 이완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내 배를 보이고 만지게 하는 것도 계약의 일부일 뿐이고 싶었다. 나는 엄마처럼 버림받고 싶지 않아. 옷을 추스르다 말고 나는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자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붉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 뒤로 여자와 나는 자선 외출을 했다. 백화점을 다니면서 인부복과 단화를 사들였고 대형 서점에서 그림책이나 태담 도서, 클래식 음반들을 샀다. 곳곳의 미술관에 갔고 종종 음악회도 다녔다. 때때로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겼다. 요가 센터에 등록했고 여자가 다니던 피부 관리실도 함께 가곤 했다. 소련 풍경이나 명화 퍼즐이 그 사이 세 개나 더 늘었고 십자수나 퀄트 재료를 사기도 했다. 외출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내가 원룸에 들여놓은 물건들은 모두 여자의 차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무엇이든지 두 벌씩 샀기 때문이었다. 외출을 하지 않는 날이면 여자와 나는 클래식을 들으며 동일한 패턴의 십자수를 하거나 고개를 맞대고 퍼즐을 맞추었다. 식사도 낮잠도 순산 체조도 심지어 유방 마사지도 여자와 같이 했다. 가슴 아래부터 배, 허벅지, 등과 둔부까지 골고루 원형을 그리며 튼 살 크림을 발라주는 것은 매일 저녁 여자가 원룸을 나서기 전에 하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여자와 함께였다. 장마와 한더위가 지나자 처서도 금방이었다. 시간이 저절로 흐르는 사이 배는 더 불려왔고 내 몸이 커져가는 대로 여자의 배도 동일하게 부풀었다. 여자는 내 배 크기에 맞춰 제 몸에 수건을 넣은 복대를 둘렀다. 수건이 하나에서 두 개, 세 개쯤 늘어났을 무렵 9월이 시작되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첫 번째 목요일이었다. 동생이 목욕탕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제대였다. 너 어디서 지내니? 그 질문이 어쩐지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동생이 지낼 곳은 있느냐고 물었다. 일단 친구 집에 있겠다더라. 내가 연락할게 엄마. 엄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할 수도 없고 보일 수 없어 애가 탔다. 동생도 엄마도 보고 싶었다. 여자는 다른 날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나는 계약금액 분할 지급을 떠올렸다. 그것은 처음부터 동생의 제대를 예상한 조건이었다. 계약수는 30주 이후에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다. 나는 25주에 막 들어선 참이었지만 사정을 밝히면 여자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여자가 술에 취해 찾아왔던 날 이후 여자와 나는 친밀해지지 않았던가.
친밀은 비밀을 공유해서 시작한다면 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차라리 동성이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동생이 거처할 방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돌아가 그 방에서 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봄을 기다리며 헛되더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매달릴 수 있었다. 구걸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내 요구에 냉정하게 거절하듯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여자의 안위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동생의 거처가 문제가 아니었다.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던 여자의 말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건 너무나 조악한 기대였다. 이렇게 여자가 사라진다면 나는 어떡하는가. 장기와 얼굴이 또렷하게 다 만들어진 핏덩어리를 또 지워야 하는가. 불안한 하루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일주일을 기다린 후 그간 모아두었던 생활비를 붙였다. 아버지의 도주 이후 식구들은 모두 신용불량으로 통장 거래가 불가능했으므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엄마와 동생은 연락조차 없었다. 돈만 보내고 얼굴을 비치지 않는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처럼 사라진 식구가 하나가 더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어쩔 수 없다. 불안한 몸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모두가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엄습했다. 일하는 아줌마는 매번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다. 남은 건 여자의 남편 명함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남편의 이름 앞에 붙은 변호사라는 직책이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법을 운운하며 내동댕이 처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건 아닐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자가 찾아오지 않는 동안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첨예하게 날이 선 불안이 찾아오면 극성스런 공복감도 어김없이 몰려왔다. 나는 끊임없이 배가 고팠다. 그때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폭식을 해야 겨우 안정이 되곤 했다. 부조리하게도 머리와 가슴을 앞서는 것은 몸뿐이었다.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 두 알과 베이컨밖에 없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냉장고 문을 열고 선체로 시든 사과와 익히지도 않은 베이컨을 먹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버저음을 내는 열린 냉장고에서 쏟아진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허기가 가시지 않은 배가 앞으로 툭 붉어져 있었다. 공포의 근원을 찾은 것처럼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나는 양팔로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내 몸의 깊은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느껴졌다. 물속의 생명체 하나가 내뱉은 수만 조각이 수면에 맞다 터지는 순간 수면의 파동을 만드는 아주 작고 고요한 진동, 태동이었다. 첫 태동을 느낀 것이었다. 나는 원피스를 들어올리고 아랫배를 내려다 보았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뱃속의 꿈틀거리는 그것,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의 체감을 나 혼자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서글펐다. 자신의 아이를, 진짜 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내 감정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기쁘지만 슬퍼야 할 것 같았고 흉측한 느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슴뜩하도록 순수한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16주가 지나면 태동을 느낄 수 있다고 여자는 매일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는 내가 미안한 기분마저 들었던 나날들. 도대체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여자는 정확히 한 달 만에 왔다. 첫 태동을 느낀 다음 날이었다. 욕실을 나오니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안도하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나를 방치해도 되느냐고, 어떻게 나를 잊고 지낼 수 있었느냐고 따지며 달려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자의 머리에 꽂힌 흰 리본을 보고 침묵했다. 여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자의 배가 앞으로 비죽 솟아 있었다. 여자의 어미가 죽었다. 그것 외에는 그간의 여자의 행로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내가 만약 여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거나 아버지의 혹은 동생의 부음을 받는다면 우습게도 한 줌의 뼈가루도 못 만지겠구나, 곡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배불뚝이가 된 내 외양의 변화를 이해시키는 일이란 불가능하다는 것, 유일했던 최선의 선택이 현실 앞에서 외면당해야 된다는 무참한 실제만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자 슬퍼졌다. 여자의 어미는 자살이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자를 위로할 수 있었다. 태동을 느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울고 있었는지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태동을 느꼈어요. 여자가 비로소 간신히 웃었다. 나는 여자를 안아주고 싶었다. 서로의 부른 배 때문에 품에 안을 수 없더라도 힘껏 팔을 뻗고 싶었다. 예성이를 3주 앞두고 이른 외출을 서둘렀다. 정기검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산후조리원을 몇 군데 들러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도 가야 했다. 그날 의사로부터 딸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베네 쪼고리에 이불, 젖병과 기저귀 등 출산 준비물은 끝도 없이 많았다. 여자는 주로 분홍색과 노란색을 골랐다. 덩치가 큰 것들은 배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손에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쇼핑백이 가득했다. 하지만 원룸에 들여놓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 쇼핑이었던 것이다. 빈손으로 원룸에 들었으며 나는 절감했다. 계약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자가 등 뒤에서 크림을 발라주며 말했다. 이름을 지었어. 다예라고. 다 예쁘다의 다예. 여자를 닮으면 아이는 크고 깊은 눈동자를 가질 것이었다. 내일은 못 올 거야. 엄마 49세거든. 여자의 마사지가 다른 날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저번 엄마 일 있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죽고서야 알았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그걸 외면했어. 이제야 가슴이 저려. 여자의 손가락 마디마디 물기가 배어 있었다. 다예, 예쁜 이름이에요. 여자의 엷은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힘들었지? 아니요. 아니,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 수 없는 1년이었다. 성과물을 받기 위해 소비된 시간이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한 건 그저 운명뿐이지 않은가. 여자가 뒤에서 내 어깨를 안았다. 여자의 부른 배가 등에 닿아 호흡을 따라 움직였다. 그제야 나는 여자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당신과 1년간을 함께 지내야만 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나 역시 엄마가 그립다는, 나 또한 세상에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으면 살아야 한다는,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이야기를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갑자기 배가 꿈틀댔다. 나를 안고 있던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배 위에 올려놓았다. 굴렁굴렁 아이가 그듭 발을 찼다. 여자가 나를 더욱 세게 안았다.
아이와 나, 여자는 한 곳을 바라보는 한 몸이 되어 같은 박동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선험자들은 조산모에게 상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 절대적 고통에 대해서 한몫한다. 그것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조산이었다. 나는 13시간의 진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았다. 다예라고 불릴 여자 아이였다. 그날 새벽 가진통이 시작되어 잠이 깼다. 이불이 벌써 흥건했다. 양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득한 현기증이 몰려들었다. 진통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결이었던가 솔빛 여자가 보였다. 그것이 내가 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자가 계약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름간 지낼 수 있도록 해준 일이었다. 그 보름 동안 나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미역국이나 호박죽을 먹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도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된 부채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살아있는 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악스럽게 되뇌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보고 싶어졌다. 방문 옆에 흐름한 가방 두 개가 놓여져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내 가방이었다. 손잡이가 새까맣게 때가 탄 가방을 노려보며 나는 마지막 미역국을 먹었다. 가방 속에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지중해 풍경이 신기루처럼 머릿속에 조각조각 흩어졌다. 브로커 없는 직접 거래 요망, 남자친구 없음, 술, 담배 안 함, 엘대 법대생, 27세, 어느새 앞서프로 누른 젖 얼룩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란, 지은이 이윤협. 꿈속에 나타났던 두 얼굴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남자의 얼굴은 준호가 틀림없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볼 뿐 실물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신의 얼굴보다 익숙한 얼굴이다. 구김살 하나 없는 환한 미소에 반했다. 아이처럼 순진한 눈빛에 빠져들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몽롱해지곤 했다. 머리를 어깨에 기대는 버릇은 아마도 그래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다. 가슴이 조여온다. 뒤엉켜서 바닥을 구르던 여자의 얼굴은 회색 그림자로만 남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 음영 위로 이니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안개처럼 희미해진 윤곽이 사첨 강희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니는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든다. 강희의 얼굴이 점점 더 또렷해진다. 눈을 감은 강희의 얼굴 위로 새빨간 립스틱이 긍중긍중 춤을 추며 지나간다. 강희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인희는 화끈 달아오른 자신의 얼굴을 양손에 묻었다. 몸까지 섞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인희는 목을 길게 빼며 진저리를 쳤다. 침을 넘길 때마다 몰없이 알약을 삼킨 것처럼 목을 훑고 내려가는 느낌이 오래 남는다.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해본다. 벌렁거림이 가라앉지 않는다. 소파 깊숙이 체중을 묻으며 창밖을 응시한다. 검정 외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짙은 어둠이 지나온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무성 영화가 돌아가듯 색바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 둘 날아온다. 인희는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봄부터
몸에 이상이 왔음을 느꼈다. 머리가 사수 어질어질했다. 눈앞에 전등불 같은 것이 환하게 보일 때도 있었다. 금세 피곤해졌고 갑자기 스르르 쓰러지는 일도 생겼다. 속이 더부룩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았다. 체중이 줄고 툭하면 멍이 들었다. 식은땀이 흘렸고 열이 나다가 오한이 들다가를 반복했다.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냐는 소리도 들었다. 대학병원의 진단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 속에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그리고 골수이식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강희의 골수가 제일 일치율이 높다는 의사의 권고를 따랐다.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날짜가 잡혔고 국내 최고의 백혈병 권위자라는 최 교수 책임하에 골수이식이 진행되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인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긍정적 태도와 믿음 때문이었는지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골수를 이식하고 6개월쯤 뒤에는 몸이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위를 보고 기적을 입에 올렸다. 의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고용량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꽤 오랫동안 생리도 없었던 터라 각오는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말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선선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인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인희와 준호는 2학년 가을 축제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다. 인희는 벽을 짚어가며 주방으로 향한다. 몸살을 앓고 난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린다. 거실을 지나다가 응접 테이블에 무릎이 부딪혔다. 통증과 욕이 동시에 올라온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불빛이 와락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스테인리스 물병을 꺼내서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운다. 손바닥 전체로 선득한 기운이 스며든다. 생맥주를 마시듯 단숨에 들이킨다. 정수리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머릿골이 시리다. 강희의 얼굴이 더 또렷해진다. 몸을 휙 돌리며 거실 벽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져버린다. 쨍 하는 소리가 벽 아래로 스며든 어둠을 긴장시킨다. 재빨리 아이 방을 살핀다. 아무런 기척도 없다. 다행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동갑내기 시누이까지 아이가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모두 진심으로 보였다. 그렇게 평온한 신혼의 날들이 흘러갔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추수를 다 끝낸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쓸쓸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불뚝불뚝 고개를 들었다. 머릿속에 준호를 닮은 아기의 얼굴이 그려졌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TV 드라마 속의 대화도 마음속의 잔잔하던 물결을 흔들었다. 휴일마다 딸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강희를 볼 때도 인희는 부러움의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동생 강희는 인희가 결혼하고 1년 뒤에 결혼했고
그 다음 해에 딸 규빈이를 낳았다. 준호는 자기가 했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니에게로만 집중했다. 일도 뒷전이었다. 출근하고 나서도 수시로 전화를 걸었고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직행했다. 주말과 휴일도 둘만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철마다의 자연과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추석이나 설 같은 연휴에는 해외로 날아갔다. 남들이 다 찾는 유명 관광지를 돌기도 하고 한적한 휴양지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준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니를 위해서 거실을 음악 감상실로 바꾸었다. 벽을 뜯어서 마감을 다시 했고 독일제 오디오 기기를 새로 들여놓았다. 그러고는 준호 스스로가 클래식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준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니의 허전한 구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가슴속을 파고드는 스산한 바람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엄마 품에 안겨서 꼼지락대는 꼬마들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니는 입양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 아동보호 시설에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한 명 데려오면 된다.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아온 장면이 아닌가. 나은 정보다 길은 정이라는 말도 떠올렸다. 하지만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 입양에 대해 운을 떼자 준호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음이 흔쾌하지 않을 때 보이는 그의 반응이었다. 핏줄도 모르는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막상 자신이 없기로는 이니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서 대리모를 구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남편 준호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만을 생각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이는 이니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다른 여자의 몸에 남편 준호의 아이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떠올리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졌다. 상상만으로도 배멀미가 나듯이 속이 뒤집어졌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니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왕 살려주신 목숨 아이도 함께 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서 힘든 날이면 이니의 발길이 자연스레 친정집으로 옮겨졌다.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친정엄마는 이니를 보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았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짜증을 내봐도 소용이 없었다. 친정엄마는 이니가 갈 때마다 백화점으로 끌고 갔다.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며 안전성능 세계 최고라는 자동차를 뽑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집에 돌아온 이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이니네 부부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남미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친정엄마가 찾아와서 이니를 앞에 앉혀놓고 얼굴을 맞대었다. 이니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강희의 난자를 받아서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떻겠니? 강희는 내 둘도 없는 동생이 아니니 유전적으로도 너와 제일 가깝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렴. 의사 선생님도 내가 아이를 낳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제안이다. 순간 이니의 머릿속에 준호를 쏙 빼닮은 아이의 얼굴이 그려졌다. 눈만은 꼭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난자 제공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게 된다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눌러주었다. 강의의 유전자라면 자신과 준호의 이세를 만드는데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입양을 하는 것도 대리모 출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강의의 난자를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강의도 친정엄마의 생각을 반겼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신의 골수를 내주며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 하고 울고불고 했던 강이다. 이니 남편 준호와 강이 남편 영준 역시 흔쾌한 얼굴로 동의했다. 준호의 정자와 강이의 난자는 단 한 차례의 조우만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것처럼 완벽하게 호응했다. 새 생명은 이니의 몸속으로 들어왔어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니네와 친정집 그리고 강이네가 모두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친정엄마는 이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니가 임신하고 있는 열 달 동안 강이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언니 곁을 지켰다. 강이가 먼저 나서서 태어날 아기의 배냇저고리부터 챙겼다. 아기의 침대는 물론이고 목욕용품이며 그 밖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모두 강이가 목록을 만들어가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강이는 이니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 남편 준호도 강이를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아기 용품들을 날랐다. 출산을 앞둔 이니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걸린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강이의 손을 거쳤다.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일부터 강이가 차지했다. 아이를 시키고 입히는 일도 강이가 도맡았다. 이니는 그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나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강이의 동선을 지켜보는 걸 빼놓고는 아이는 밤시간에만 이니 차지가 되었다.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에게 강이가 타놓고 간 분유를 데워서 물렸다. 분유를 먹이고 나면 준호가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여서 트림을 시켰다. 그 정도가 이니네 부부가 하는 전부였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정도가 되자 강이네가 아예 이니네 아파트 단지로 옮겨왔다. 강이는 아이의 안전과 놀이를 위해서라며 이니네 아파트 두동 건너의 1층 집을 골랐다. 강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둘째를 본 엄마처럼 들떠보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이니의 눈에 강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는 이모를 따라서 놀이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다. 강이의 손을 잡은 아이의 표정이 밝다. 아이가 강이와 은근히 눈길을 주고받는다. 아이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이모, 이모,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 왜, 왜 이모가 그렇게 좋아? 어, 이모, 이모가 제일 좋아. 강이가 와락 아이를 품에 안는다. 순간 이니의 머릿속으로 묘한 감성 한 줄기가 파고들었다.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다. 마치 해질녘의 땅거미가 밀려들듯이 짙은 회색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드는 느낌이 들었다. 강이가 저녁을 준비한다며 돌아가자 이니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었다. 이모가 좋아? 어, 좋아. 엄마보다 더 좋아? 어, 아니, 근데 이모는 뭐든지 다 해줘. 그래서 이모가 좋구나. 어, 이모가 좋아. 강이가 달갑지 않다. 그날 이후의 감정이다. 강이가 아이에게 친밀함을 보이면 보일수록
아이가 강의를 따를수면 따를수록 이니의 마음속에서는 스멀스멀 불편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불편해진 마음은 이내 불안감으로 옮아간다. 불안감은 하루하루 더 짙어졌다. 아이가 자기보다 이모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그저 익숙한 손길에 대한 반응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모에게 빠져들지 알 수 없다. 아이를 대하는 강희의 태도도 눈에 거슬린다. 언니의 존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아이를 대하고 있다. 단지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아이를 보는 눈이 너무 깊다. 그런 시선이 싫다. 거북하고 불쾌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강희의 출입을 막을 수도 없다. 뭐라고 핑계를 댄단 말인가. 강희가 수긍할 만한 이유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니는 아들 동수를 데리고 강희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희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 강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둘 사이의 끌림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조기 유학을 명분으로 내걸기로 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 혹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 준호는 동수가 좀 더 크거든 유학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아직 유치원에 갈 나이도 아닌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어붙였다. 이왕 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러 따라가면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문제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아주 눌러 살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동수가 잠시 한국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강희를 충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문질러 본다. 그냥 그대로다. 안쪽에 맺힌 물방울이 아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째 구름 위를 날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뭉게구름의 바다다. 그 위로 눈부신 햇살이 금빛 화살처럼 쏟아져서 내리꽂히고 있다. 강희가 아이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전면에 나서게 두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이제 남편마저도 강희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허겁지겁 서울에서 도망쳐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니는 부르르 몸을 떨며 목까지 담요를 끌어올렸다. 핸드폰을 열었다. 활짝 웃는 동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서울로 향하는 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고 싶다. 아니, 아이와 강희의 연결고리를 좀 더 확실하게 끊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급하다. 지난 밤에도 예외는 없었다. 남편 준호와 동생 강희의 정사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이니의 잠을 온통 점령해 버렸다. 꿈속 장면 하나하나가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선명하다. 강희와는 그동안 많은 것을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남편까지도 나누어서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남편과 강희는 서울에 있고 자신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도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희가 남편 준호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어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강희가 아이의 엄마처럼 강희가 준호의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이니 스스로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속이 쓰려온다. 자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움이 솟구쳤다.
그동안 강의와 쌓아온 추억들이 깨진 유리 거울 조각처럼 날아와서 머리에 박힌다. 함께 떠났던 여행 장면들이 아프게 파고든다. 붉게 물든 강화도의 낙조를 바라보면서 강희는 이렇게 언니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이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었다. 대관령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는 언니, 우리 이 소나무들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하면서 이니의 손을 꼭 잡았었다. 이제는 흰 카라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풀나풀 앞서갔던 등굣길을 강이마저도 가정스럽게 느껴진다. 남편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면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다. 눈앞이 흐려진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흐름도 결국 내 편은 아니었다. 근거도 없이 무성하게 살아난 원망들이 이리저리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준호와의 신혼을 회상하다가도 강희의 얼굴이 떠오르면 새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야.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누구야?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살 것 같던 남편이다. 하지만 이제 죽고 못 살겠는 것은 동수뿐이다. 스스로 걸어들어간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인이는 다시 한번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사책 속으로 빠져든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각을 굴려보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것 말고는 딱히 도망갈 곳이 없다. 인이가 살아온 시간들은 대부분 강희의 시간들과 겹쳐진다.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로 항상 붙어 다녔다. 어려서는 더했고 커서도 그랬다. 취향은 물론이고 성격까지도 닮아가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방을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처럼 자란 탓인지도 모른다. 자매는 머리띠를 사거나 운동화를 고르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렸다. 또 혼자만의 비밀 같은 것은 만들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을 때 인이는 가장 먼저 강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기들거렸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도 인이는 엄마 대신 강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찔끔거렸다. 강희 역시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르 인이에게로 달려와서 코를 맞대었다. 두 살 터울의 자매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였다. 인이와 강희는 어렸을부터 주위의 부러움을 달고 살았다. 자매는 커갈수록 점점 더 빛을 발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결과였다. 아버지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부지런한 분이었다. 어머니도 이목구비 뚜렷하고 갸름한 얼굴로 타고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자매는 둘 다 매년 전교 1등을 다투었는데 인이의 뒤를 이어 강희까지도 S대에 합격했다. 강희는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서울에 홀로 남겨진 형부를 찾아갔다. 동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준호였기에 인이는 강희의 전화를 피했다. 어쩌다가 연결이 되어도 동수를 바꿔주지는 않았다. 자고 있다고 하거나 밖에 나가고 없다고 딱 잘랐다. 자신을 경계하는 인이의 속내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강희는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알지 못했다. 언니가 어떤 기분일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하지만 강희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언니의 입장을 이해하는 심정은 그 다음이었다. 강희는 준호를 찾아갈 때마다
핑계거리 삼듯이 밑반찬을 몇 개씩 만들어서 들고 갔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돌아 나오며 아이의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묻곤 했다. 그때마다 준호는 짧게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강인한 형부를 처음 보았을 때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 이 사람이다. 내가 상상해오던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언니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는 인사말을 꺼내들고서야 가까스로 마음속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강의 앞에는 늘 인이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출생의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이는 강의보다 훨씬 더 예뻤고 좀 더 날씬했다. 학교 성적도 항상 강의를 앞서갔다. 언니는 언제나 빛나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다. 눈부시게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 우뚝 선 뮤지컬 배우처럼 인이와 함께 있으면 강의는 늘 언니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강의는 언니가 좋았다. 언니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리 힘들지 않았다. 인이가 결혼한 뒤에도 강인한 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 자리가 가끔은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형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남자라는 사실이 강의를 그리 슬프게 하지도 않았다. 강의가 준호를 찾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강의는 준호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놓는 게 전부였지만 차츰 준호의 눈을 보면서 그날의 기분을 살피고는 했다. 그러다가 준호의 무표정한 얼굴마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준호에게 빠져드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들지도 않았다. 아이는 캐나다로 가버렸다. 볼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다. 목욕을 시켜줄 수도 없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일 수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자신의 난자에 정자를 더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킨 형부뿐이다. 오늘도 형부는 말이 없다. 표정이라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고하게 중립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강인한 자신을 조심스러워하는 준호의 이런 태도마저도 자신에 대한 일종의 절제된 욕망일 거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형부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 발을 담그는 물소리에 눈을 감고 있던 형부가 천천히 눈을 뜨며 강의를 바라본다. 준호는 놀라는 기색 없이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몸을 살짝 틀어서 강의가 앉을 만큼의 공간을 내어준다. 강의는 욕조에 앉아서 자세를 잡은 다음 천천히 형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욕조의 더운 기운이 목덜미로 올라온다. 젠장, 이런 상상을 하다니. 언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 몸이 붕 뜨는 것 같다. 언니에 대한 것과 형부에 대한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 형부의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형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는다. 형부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다. 가슴이 덜뛴다. 언니가 자신의 난자를 원한다고 말하던 순간 강인한 온몸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형부와의 섹스를 상상했었다. 난자를 잃은 언니의 상황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어떤 신적 존재의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강의의 난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 그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꼭 몸을 섞어야만 통정이 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싹트게 될지 좀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 애미 잘못이야. 그 당시 내 아빠가 툭 하면 우리 핏줄 했거든. 우리 집 재산도 결국은 너희 둘과 외손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너한테 강의의 난자를 받으라고 한 거지. 아이가 생기고 나서 너희들 감정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핏줄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니,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건 사실이야. 물론, 내가 너무 쓸쓸해 보였던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좋은 뜻이 꼭 좋은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여자의 난자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빠르게 머리를 스쳤다. 그래도 친정엄마의 제안을 탓할 수는 없다. 나의 기도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응답된 것인지도 모른다. 또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헝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뒤엉킴이 내게 닥친 것일 수도 있다. 이니는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나는 딸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시다. 오늘은 잔뜩 그늘을 들이운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나서서 딸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 것만 같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내가 죄송할 게뭐 있니? 내가 도울 일은 없니?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얘야,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오면 어떻겠니? 아빠, 안 돼요. 아직은. 그래, 알았다.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마. 그리고 내가 온다기에 쭉 생각해왔던 건데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동수가 우리 집 장손인 셈이니 강남에 있는 건물은 동수 몫으로 해놓았다. 아빠. 아버지가 서류봉투 하나를 이니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니의 눈가가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치면서도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만은 억지로 삼켰다. 이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마 위 주름살을 타고 파도처럼 계속 덮쳐오는 자기 서름과 회한을 어쩌지 못했다. 친정엄마가 이니의 등을 쓸어안고 토닥였다. 아버지는 사업수완이 좋은 분이었다. 세상의 변화를 멀리까지 내다보는 눈을 가지셨다. 강남에서 사무용품점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업종을 바꿔가면서 꽤나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을 가지고 가게가 새들어 있던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 후에는 임대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논덩이처럼 재산을 불려나갔다. 강남과 분당을 따라 내려가던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한 걸음씩 앞서갔던 셈이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고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철그덕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이니는 힐끗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12시 15분이다. 준호는 거실의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야 누군가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다. 이니는 꼿꼿이 세운 등을 풀지 않았다. 준호는 옷옷을 벗으려던 동작을 멈추고 어색한 분위기를 날리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맞은편 소파로 다가와서 걸터앉았다.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세요.
이니는 시순을 벽에 고정한 채 짧게 말을 받았다. 그러고는 결심을 다잡으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동수는 내가 키울게요. 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해해줘요. 미안해요. 서류는 바로 만들어서 보낼게요. 인이는 준호가 대꾸할 틈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까지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주춤하더니 몸을 돌렸다. 강희와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을게요. 마음대로 해요.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언가 급하게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남편은 수시로 드나드는 강희를 처제로만 보기는 힘들었을 게 틀림없다. 강희에게 끌리는 감정을 어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에로 영화의 야한 장면들이 자꾸만 강희의 얼굴과 겹쳐져서 떠올랐다. 5년이란 세월은 무언가가 움터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 자락의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벗어나기 힘든 크기의 밀림으로 변해버렸다. 일방적인 오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의 일은 어쩔 수가 없다. 또 준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처제인 강희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만은 틀림없을 테니까. 강희의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더해서 아이를 만들었다. 자신과 강희의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인희는 준호를 만난 다음 날 강희를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어찌되었든 한 번은 볼 생각이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먼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내가 아니면 우리 동수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형부하고 말이야. 난 이제 완전히 빠질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형부는 내가 가져. 대신 동수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약속해 줄 수 있지? 강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앞으로 동수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 두고두고 강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 하지만 동수를 볼 때마다 강희의 얼굴과 준호의 얼굴이 떠올라 이니 자신의 아픔이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끈적끈적 달라붙는다. 이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머릿속의 갈등이 그래도 강희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싶다는 가슴속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버렸다. 무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대가로 하나님은 그만큼의 아픔도 함께 주시는 것 같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할 테니까. 갑자기 올생이 때가 새까맣게 달려든다. 재빨리 몸을 돌려보지만 뒤에도 온통 올생이 때다. 올생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다.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미끈거림이 우르르 빠져나간다. 눈을 부릅뜨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를 차례로 살펴본다. 수족관처럼 생겼다. 앞뒤로는 3m, 위아래로는 2m쯤 될 것 같다. 몸에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어항에 갇힌 개구리 꼴이다.
점점 더 숨이 막혀온다. 몰려드는 올챙이 떼를 향해서 힘껏 손을 뻗었다. 잠시 흩어졌던 올챙이들이 다시 몰려와서 벌떼처럼 달려든다. 올챙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다. 올챙이 한 마리가 눈동자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든다. 새벽 2시다. 목덜미가 흥건하다. 제발 이게 마지막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인이는 동서의 방으로 향한다. 방문을 열고 까치발을 든 채 살금살금 다가간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고르다. 한참 동안 머리를 숙여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준호의 얼굴과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차례로 겹쳐졌다 사라진다. 눈이며 코며 입이며 이 녀석은 남편보다 친정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불을 여며주려고 손을 뻗는데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휙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현기증도 새하얗게 몰려왔다. 인이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창문부터 살폈다. 창문은 모두 닫혀있다. 벌거벗은 자작나무 한 그루가 창문 너머에서 흔들리는 잿빛 자기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모종의 그늘, 공선옥. 허여사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결국 작은아들이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들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 데다 근래에 더욱더 나빠져서 형하고의 불화가 있기 전부터 요양자리를 찾아보고는 있었지만 이렇듯 빨리 떠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허여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가 입었던 속옷이며 칫솔, 숟가락, 젓가락, 수첩, 일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르던 앵무새 한 쌍을 조롱에 감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일어선 아들은 어미인 허여사 들어 짐을 좀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허여사는 가슴이 떨려와 다리까지 휘청거렸습니다. 오냐, 어디를 가든 집안은 잊어버리고 네 몸 하나 잘 건사하거라. 하고 허여사는 작은 아들의 짐보퉁이를 들고 택시 정류장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모자가 말이 없는 가운데 속없는 앵무새만 좋다 합니다. 그날따라 비까지 뿌립니다. 택시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모자가 초라한 짐보퉁이를 들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비는 속절 없이 그들의 머리며 옷을 적십니다. 아나, 차비나 해라. 하고 허여서는 속옷자락을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작은 아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작은 아들은 두 말 없이 늙은 애미가 내미는 돈을 받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옵니다. 허여사는 짐만 택시 안에 넣어주고 돌았을까 하다가 짐과 함께 택시 뒷좌석으로 기어들어가 앉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작은 짐보퉁이 남아 제 힘으로는 들 힘이 없는 아들은 어머니의 짐꾼 노릇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언제 오마는 약속도 없이 그렇게 아들은 빗속으로 가버렸습니다. 허여사는 휘청휘청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잘 오지 않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손에 잡히는 돈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버스 토큰 하나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허여사는 걷기로 합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오늘은 기아가 와야 할 텐데. 허여사는 그러며 한수님을 생각합니다. 한수님이 와야 이번 주를 넘길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허여사가 한수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분명 오늘 낮에 한번 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달랑 한 개 남은 버스 토큰조차 없어지고 맙니다. 토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수님이 오지 않으면 허여사는 파출부 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집에서 토큰값쯤은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집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순이미를 돈 잘 버는 며느리감이라고 어찌나 옆집 할멈에게 사랑을 해놓았던지 이제는 오히려 옆집 할멈이 자기에게 돈을 끌어오는 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옆집 할멈이 돈을 끌어오는 날이 한순이미 오고 간 뒤라면 다행히 자기도 어깨 어슥해가며 끼어줄 수 있습니다. 한순님이 자기 집을 드나든 뒤부터 옆집 할멈은 허여사 집이 이제 부자가 되어버린 듯이 여기는 눈치입니다. 가끔은 시기와 질투의 시선도 보냅니다. 허여사는 자신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그다지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즐기고도 싶은 기분입니다. 한순님 덕분에 자신의 콧대가 좀 올라간 기분, 그 기분도 썩 괜찮은 기분입니다. 이제껏 남한테 꾸어본 적은 있어도 꾸어주지는 못했던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깨까지 어슥해가며 무엇인가를 꾸어준다는 기분은 실로 감개가 무량한 바도 있습니다. 어깨도 전에 없이 어슥해지고 콧대도 올라간 지금에 와서 토큰 하나 값을 꾼다는 것은 허여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순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자기 다리 좀 아파서 자존심은 세우자는 계산으로 허여사는 비가 오는 가로를 차박차박 걷기 시작합니다. 파출부 일은 오후 1시에 가기로 했으므로 오전 10시인 지금부터 집까지는 11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임이는 와야 합니다. 만약 순임이가 오지 않으면 자신은 또 집에서 파출부 일을 나가는 집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집에서 그 집까지는 걸어서 2시간은 걸릴 거리입니다. 순임이가 오지 않을 거면 자신은 지금부터 집까지 가지 아니하고 파출부 일할 집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임은 올 것입니다. 아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오게 되어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허여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모르고 작은아들도 모르는 것을 허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한순임이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오는 이유, 자신이 전화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한순임이 허여사의 큰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이 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데 한순임이 자신의 집에 그토록 드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허여사의 콧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접점도 있는 것입니다. 한순임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순임에게 냉정합니다. 아들이 냉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들이 예전에 헤어진 여자를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돈을 못 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설사 자신이 예전 여자를 잊는다 해도 남자가 돈을 못 버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남자가 돈을 못 벌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순임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한순임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예수는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안 한수님은 길을 쓰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사랑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들은 묵묵부답입니다. 허여사는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를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아들의 멱살을 거머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사랑 좀 해달라고 예전 여자한테 주는 사랑의 10분지 1만이라도 좀 달라고 애원할 때의 한수님은 대개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은 한수님의 힘은 장사 같습니다. 그 호리호리한 몸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들의 멱살 잡은 손을 좀 떼어낼라 치면 손등에 푸른 힘줄을 있는 대로 세우고 눈에는 불꽃이 일어서 허여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허여사의 오장도 좀 상합니다. 저것이 아무리 내 아들이 못났기로서니 어디 와서 행팽구 싶어서 등짝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울컥 치밉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수님이 불쌍하다 싶으면 슬며시 아들이 얄미워지기도 하고 아들이 얄밉다고 생각하면 한수님이 너무한다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허여사로서는 그래도 어느 한쪽 편을 든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한수님이 편을 드는 척은 해야 합니다.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 아들이지만 한수님은 아들이라는 끝만 떨어지고 나면 생판 남인 고로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의와 상식은 허여사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허여사가 시집온 이 김씨 집안이 예의도 상식도 없는 집안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여 허여사는 한수님이 한풀 꺾인 틈을 타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오늘날에는 없이 살지만은 야 할아버지 때까지는 광명이 찬란했던 집안이었어. 그런 집안 후손인지라 여지까지 살면서 이웃에 큰 소리 한번 안 나게 살았는데 이것이 뭔 일일꼬? 이것이 뭔 일일꼬? 단식과 한탄조로 허여사가 한마디 하면 한수님도 다소는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수님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놀라워진 허여사, 쇠기 박듯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내키지는 않지만 한수님의 등을 두드립니다. 최고로 자상해져서 말이지요. 한수님이 허여사에게 등을 맡기고 다시 한번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허여사 가슴이 다 졸아듭니다. 옆집 할멈이 행여 이 돈 잘 번다는 며느리감의 울음소리를 들을까 염려스러워서입니다. 허여사가 한수님의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 욕지거리가 드글드글 끓습니다. 에라이 인연, 울려거든 네 집에 가서 엎으러지거나 자빠라지거나 하거라. 그렇게 속으로 욕을 해놓고 나면 또 이상스레 한수님이 가엾어집니다. 욕을 하고 나면 미움증도 조금은 가시는 듯 합니다. 아들은 저보고 사랑 좀 해달라고 애원하던 여자를 내버려 두고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허여사는 아들이 어디를 가는지 잘 압니다. 순진한 아들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공터에서 어정거리거나 철두길을 따라 일 없는 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못나고 순진한 놈이 돈 없어서 술도 못 마시고 그렇게 여자한테 몹쓸 행패를 당하고 나서는 여자 가기만 바라며 오밤중에 난데없는 운동이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여사는 어서 빨리 한수님이를 택시에 태워 제 집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들한테나 자신한테나 편한 노릇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한수님을 돌려 세워야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허여사 자신이 한수님에게 예의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으로 일관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한수님 가는 시간이 지체되면 그래서 아들이 오밤중의 난데없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한수님이 가지 않고 있으면 집안에 무언 난리가 날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가서는 허여사도 참았던 짜증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예의고 상식이고를 차릴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허여사의 어깨와 콧대가 올라갈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수님의 덕볼 일은 이제 그만인 것입니다. 허여사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작은 아들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고 큰아들은 실직 상태가 오래다 보니 자연 집안 경제는 늙은 허여사의 파출부 일로 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한수님이가 생겼습니다. 실직 상태가 오래다 보니 큰아들은 술이 늘었습니다. 한수님이 큰아들을 따라 허여사의 집에 오던 날도 큰아들은 술에 곤드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술에 곤드레가 된 아들을 그 여자가 데려다 주게 되었는지 그 내막은 허여사로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수님은 그런 아들을 허여사에게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아들과 인연이 맺어진 한수님은 이후로 큰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허여사의 집에 가끔씩 드나들며 올 때마다 허여사에게 용돈이나마 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허여사가 처음부터 한수님에게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허여사는 한수님이 주는 용돈 다 쓰는 맛에 어느덧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허여사가 비록 파출부 일을 다니고는 있지만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이란 게 한수님이 용돈으로 주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허여사가 한수님에게 심리적, 실제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여사가 한수님에게 매달리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자존심 하나만은 살아있는 아들이 제 어미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돈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날에는 한수님이 저도 허여사 자신도 아들에게는 끝장입니다. 한수님은 한수님대로 허여사는 허여사대로 아들에게 배척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허여사의 장기가 발휘됩니다. 한수님이 말로는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보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중에는 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쯤은 허여사 눈치로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눈치로만 살아온 허여사 인생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언젠가 너가 나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다고 아들한테 자랑했느니라 하고 한수님이 어쩌는가 하고 슬쩍 말해보았더니 한수님이는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허여사는 놓치지 않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수님이 저나 어미인 자기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허여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수님이도 순진하기는 아들이나 매의 한 가지입니다. 허여사 보기에 한수님이는 사랑의 눈이 먼 순진한 여자입니다. 아들은 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허여사는 아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들이 어렵습니다. 제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장성하고 나니 그 아들이 꼭 죽어버린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 꼿꼿한 성질하며 아무리 궁핍해도 바지에 다림질해서 주름 잡아 있는 것이 영락없는 제 아비입니다. 그러고 보니 허여사는 자신의 인생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남편 눈치 보며 청춘을 다 보내고 늙음하게 아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기가 막혀서라도 한수님이에게 끌리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어미에게 자꾸만 미안타 합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늙은 아들 뒷바라지나 시키는 주제에
어떻게 집안에서 놀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어미가 파출부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아들은 제 손으로 제 밥은 챙겨 먹습니다. 늙은 어미는 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안해집니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면 자기는 아들보다 더 미안해지는 것이 허여사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살아온 세월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미안하고 원망스러운 이중의 감정이 허여사의 쪼글쪼글한 가슴에서 요동칩니다. 한순이미에 대한 감성도 그렇습니다. 아들들한테 받지 못한 호강을 생판 남인 한순임에게 받는 것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기도 하면서 이왕 남인데 지가 싫어지면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 줄 때 안 받더라도 줄 때 거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순임이도 허여사가 받는 쪽을 좋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는데 줄 때 실컷 받아쓰자 주의가 허여사의 한쪽 편을 이루고 있는 팽만한 감성입니다. 어찌 해석하면 도둑심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전에야 허여사도 남에게 신세 지는 행동을 부담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아들들의 실직 상태가 오래다 보니 그만 그놈의 거지 근성이 자기에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허여사가 한순임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의 평화는 유지될 것입니다. 당분간의 평화란 다름 아닌 지방경제의 평화입니다. 최소한의 가정경제가 지탱됨으로써 속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겉으로 유지되는 평화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의 구두 밑창이 뚫어졌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아들은 밑창 뚫린 구두를 신을 때마다 오만 상을 찡그립니다. 눈치 빠른 허여사는 보지 않아도 지금 아들이 온 얼굴을 구기며 신을 신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라는 남자들을 향해 대를 이어 발달되어 있는 허여사의 특별한 촉수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허여사의 가슴이 오그라붙습니다. 밑창 뚫어진 구두를 신으며 실업자, 무능력자, 늙은 어미를 파출부 일본에서 먹고 사는 불안당이라고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까 무섭습니다. 조그만 일로 비관이 쌓이다 보면 뜬금없이라도 어미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어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들 저 자신에게 내는 화라는 것을 허여사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아들이 화라도 한번 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화가 화를 불러들이는 격이 됩니다. 작은 일로 크게 감정 상하는 일이란 게 주로 돈 때문에 생기기 쉬운 법이지요. 실업 상태에 있는 아들은 감정이 예민합니다. 특히 어미가 무심결에 돈 이야기라도 하면 아들의 예민한 감성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줄 사람은 바로 허여사 자신입니다. 나의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의 화를 받아줄 사람이 아들의 마누라가 아니고 어미라는 사실이 허여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젊어서는 남편 눈치 보고 늙어서는 아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제 인생에 화도 납니다. 허여사 화나는 거야 참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60평생인데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참고 사는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가난을 참아왔고 가난에서 받는 멸시를 참아왔고 남편의 술주정과 구타를 참아왔습니다. 제 한몸 참아서 남편과 아들들이 편하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허여사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시집간 딸이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허여사를 때리는 남편에게 반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허여사는 도리어 딸을 나무랐습니다. 여자 일생이란 게 그런 것이다. 여자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남편이 도둑놈이면 여사는 도둑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딸은 그런 허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둑놈 남편하고 왜 살아요? 헤어지든지 도둑질을 고치든지 그리도 못하겠으면 신고를 해야지. 이런 망측한 년 좀 보소. 소박 맞기 딱 좋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허여사는 딸을 나무랍니다. 딸은 허여사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허여사는 딸을 생전 처음 보는 별종 보듯 쳐다봅니다. 지금도 허여사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딸은 가끔 제 남편하고 싸우고는 친정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여사는 사위에게 자신이 죄 지은 사람처럼 허둥댑니다. 남편과 아들들 눈치 보느라 뼈골이 휜 인생인데 이제 사위 눈치까지 보게 만드는 딸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전에 딸이 눈 똑바로 뜨고 제 아버지한테 반항할 때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여자의 일생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만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모의 극진한 사랑 덕분으로 사위는 딸을 데려가고 딸은 어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양양해져서 제 남편을 따라갑니다. 어찌하다 보니 딸 이야기로 샜습니다만 요즘 여자들이 확실히 허여사 세대보다는 좀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하며 살기는 사나 봅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집을 나가는 것은 여자고 그런 여자를 무엇이 예쁘다고 또 무릎 꿇고 애원하며 데려가는 것은 남자이니 말입니다. 딸뿐만 아니라 한순이미를 보아도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앞에서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남자보다 한 발 앞질러 먼저 사랑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직 사랑할 마음도 없을 때 여자는 몸이 달아올라서 남자들어 사랑을 안 해준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허여사 눈에 비친 요즘 세태입니다. 암컷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수컷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구별하기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허여사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횟대뽀에는 쌍쌍이 나는 나비를 손짓하는 목단꽃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만 보아도 가슴이 뛰놀던 때가 허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꽃이 호롱호롱 춤추면 나비는 훨쩍 날아 꽃의 가슴에 스미네 하고 처녀애들은 속삭였습니다. 저기 가는 저 사내야 나비와 같이 날아서 이내 가슴을 간지려 주렴아 하고도 노래했습니다. 꽃이 가만히 있으면 나비가 알아서 날아오르는 게 자연의 이치이거늘 이제 나비가 가만히 있는데 꽃이 호들갑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나비꽃 수를 본들 무슨 뜻이 있을 리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 사는 것이 허여사 신조이기도 합니다. 풍속 따라 살아야 합니다. 풍속은 변하는 것이니 변하는 것 따라 살지요. 변하는 것 따라 살자고 다짐하건만 허여사 용기로는 도저히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한 순임이한테 그것이 있단 말이지요. 술 먹는 것도 이해하고 사랑 달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 순임이 처지 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어떤 처지인고 하니 시방 그네가 처한 환경이 다 술 먹고 사랑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 것입니다. 한순이미에게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언젠가 돈 잘 버는 며느리감이라고 옆집 할멈한테 한순임을 자랑했을 때 옆집 할멈은 눈곱 낀 눈을 반드름이 뜨고는 그 며느리감 한번 보자고 한순임이 오는 시간에 맞춰 허여사 집 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여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순임이는 애를 셋이나 낳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인지라 얼굴이 바싹 늙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돈도 못 버는 못난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총각인데
애가 셋이나 딸린 과부한테 손뜻 내주기는 허여사로서도 그리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애가 셋이면 어떨까 보냐, 마음만 착하면 되지 싶다가도 그놈의 파상 늙은 얼굴을 보면 누구에게도 제 며느리감이라고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옆집 할멈에게도 돈 잘 버는 며느리감이라고만 소개했지 애가 셋 딸렸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 늙은 구렁이 속이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는 몰라도 종일 한수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립니다. 한수님이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 오늘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는 한수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허여사는 죄송은 다 뭐냐 오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 침을 다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면서 한수님이 돈을 줄 때는 언제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고 하고 더없석 받아 챙기는 제 손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꼭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죄로 간다 죄로 간다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한수님이 주는 그 돈이면 아들의 밑창 뚫어진 구두도 새 구두로 바꿔 신길 수 있고 한수님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고 촉이 난 아들에게 고깃국이라도 사서 먹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한수님이 준 돈이 있어서 먼 길 떠나는 작은 아들 이업이라도 만족스럽게 쥐어줘서 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한수님이에게 나쁜 얼굴빛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얼굴빛이라도 보이게 되는 날엔 또 어딘가에서 어김없이 죄로 간다 죄로 간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못난 놈 못난 놈 하고 아들 없을 때 아들을 실컷 욕해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자가 애가 셋이라 해도 얼굴이 박색이라 해도 제 어미가 지금 여자 돈에 매여서 밤이고 낮이고 죄로 간다는 소리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는 소리나 한다면 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 닭똥 같은 눈물이 두 벌을 적십니다. 그러다가 얼굴 마주보고 아들 말도 들어주다 보면 한수님이 제발 제발로 멀리 멀리 가줘버렸으면 하는 심정이 굴뚝같이 치밉니다. 우리 아들이 지한테 뭔 죄를 적간데 찰떡같이나 붙어서 떨어주질 않으니 아들인들 오죽 괴로울까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집 자손인데 남편 없이 애를 셋씩이나 키우는 불쌍한 여자를 박대하랴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들은 절대로 그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미인 허여사 자신이 그것을 잘 압니다.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짓은 절대로 할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애가 셋이고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꿋꿋하고 건강한 삶입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습니다. 어머니도 잘 알다시피 제 처지가 지금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허여사인지라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한수님이를 어떻게 좀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제 인생 문제로 부웅 떠 있고 한수님이는 한수님이대로 애정 문제로 떠 있는데 유독 허여사만이 그놈의 돈 받아 쓴 죄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부터 죄로 간다 소리를 듣고 삽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애는 집을 났으며 다시는 형이고 어머니고 생각하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 것이니 어머니도 더 이상 자기 때문에 눈물 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 확실히 세상 살아가는 데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뱃속에서 자랄 때 어미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였는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육신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작은 애는 잘난 제 형의 사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팔은 곰배팔이요.
끊임없이 채머리를 흔들어대는 그에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나 맞고 눈물이나 싸는 어미를 가졌습니다. 병신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한다지만 부잣집에 병신 태어나는 일은 썩 드물지요. 가난한 집에서 병든 육신으로 태어난 그에는 스스로 포기하며 어미도 아비도 제 목숨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환경임을 일찍부터 자각하고는 제 목숨 하나만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왔지요.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마지인데다 동생은 없는 동생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당했으므로 큰아들은 외동아들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집안에서 큰아들에게 갖는 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대역죄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가도 그래도 면회를 가서 아들 얼굴 보면 새로운 힘이 솟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면회실 쇠창살에 대고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용감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몹쓸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제가 부자보다도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압제자와 착취자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비록 학교 언저리에도 가보지 않은 허여사지만 아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만큼의 머리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말 맞다나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놓고 자랑하지는 못해도 혼자서는 양양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병든 작은 아들과 큰아들 때문에 더 술이 는 남편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세상이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살만해진 지금 속만 썩이던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혼자 살판났던 남편은 바로 살판나게 해주던 그 술로 죽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도 아픈 몸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큰아들은 실직 상태를 거듭합니다. 작은 아들은 제 형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형같이 몸만 건강하면 형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 합니다. 한수님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생은 제 형보다 한수님이를 더 좋아합니다. 한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 형을 더러운 관념분자라고 꼬집습니다. 형이 저처럼 살아봐야 세상 맛을 제대로 알 것이라고 합니다. 일견 작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형이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좋은 청춘 시절에 정작 제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이 형 고집대로 세상 산 결과가 이것이냐고 병든 동생은 제 형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작은 아들은 독학을 한 보람이 있어서인지 어눌한 발음으로나마 제 형의 코 밑에 드립다 채머리를 들이대고 알량한 교양으로 무장된 좌파의 말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고 조음체 해득하기 어려운 말을 써서 형에게 따십니다. 그러면 형은 형대로 괴롭습니다. 허여사는 허여사대로 자식들 보기가 괴롭습니다. 이래저래 슬픈 허여사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한수님이 오늘 낮에 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집에 오면 따뜻한 점심이라도 끓여주고 싶습니다. 독한맘 먹고 만약 한수님이 돈을 주면 받지 않을까도 연구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파출부 월급 가지고는 다음 달 집세도 빠듯합니다. 아들의 구멍난 구두도 새 구두로 바꿔주고 싶고 작은 아들 사는 데도 가보고 싶습니다.
허여사 가는 길에 비가 뿌립니다. 빗발은 점점 굵어지고 빗발이 굵어지자 은근히 한수님이도 걱정됩니다. 큰아들은 오늘 아침 일찍 직장을 알아보아야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형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아들이 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아들 가는 곳이 어딘지도 허여사는 모릅니다. 제 목숨 하나 붙이는 데는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아들이므로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 하나만 잘 건사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팔은 곰배팔이요, 머리는 채머리지만 노래는 잘 부릅니다. 혀가 조금 꼬부라지긴 했지만 그놈이 노래를 부르면 허여사 메마른 가슴에도 감동의 눈물이 젖어옵니다. 그놈은 그 같은 노래 실력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작은 아들의 돈바구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구슬프게 거리를 적십니다. 낙엽이 지면 낙엽이 지는 대로, 꽃이 피고 새가 울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대로 아들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파고듭니다. 아들은 돈바구니 옆에 앵무새 한 쌍도 매달았습니다. 앵무새는 아들이 노래를 부르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허여사는 앵무새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다니요? 쓰라린 눈물이 흐르지요. 아들은 그렇게 번 돈을 누군가에게 갖다 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들이 말을 안 하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앵무새 한 쌍만 달랑 들고 옵니다. 그럴 때는 압세자와 착취자의 반대에서 감옥을 간 제 형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수님이 걱정을 언뜻 하다가 또 제 아들들 생각이 밀려와서 한순간 한수님이를 잊었습니다. 한수님이는 책상사를 합니다. 어린이용 그림책이랑 장난감을 팔려 다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방면에 베테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실 부모를 하여 외롭던 차에 결혼도 빨라졌다 했습니다. 혼자 산 서름이 커서 요즘 사람에겐 좀 많다 싶은 아이 셋을 낳았는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아득해서 처음에는 아이를 업고 보험 외판원도 하고 요구르트 판매원도 하다가 지금은 책을 팔려 다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아직 35밖에 안 먹은 얼굴이 가진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한순이를 좋아합니다. 화장품 바른 여자보다 훨씬 예쁘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작은 아들 속에서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예쁘기는 개코가 났습니다. 허여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나 예쁘기는 개코가 더 예쁜 한수님이가 과연 오기나 할는지 어쩔는지 온갖 집에 다 와갑니다. 허여사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으실으실 한기도 돕니다. 한수님이는 오지 않으려나 봅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 큰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비는 드세졌다 가늘어졌다 오락가락합니다. 비를 맞고 추운 거리를 걸어서인지 몸이 무겁습니다. 허여사는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밭을 부위를 1시까지는 가야 하므로 적어도 12시까지는 한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허여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일하러 갈 집의 마나님은 파출부의 외관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습니다. 옷도 물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일 나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나 오려나 하고 문 밖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빗소리는 쏴 들려올 뿐 사람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이 빗속에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이 비석을 뚫고 무슨 길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님의 집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한수님의 아이가 받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회사 갔다고 말합니다. 밥은 저희들이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허여사는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아이 목소리를 오늘 처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새삼스럽게 뭉클합니다. 왜 한 번도 그 애들을 보고 싶어 하지 못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빗속을 헤매며 돈 벌러 다니는 한수님이 가엾어지다가도 제 어미가 바람난 줄도 모르고 오물거릴 한수님이 애기들을 생각하면 몹쓸 연하고 욕이 나옵니다. 욕을 해놓고 나니 슬그머니 미안해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기도 합니다. 내가 불쌍한 그 애기들 돈을 잘도 받아먹었구나 싶어져서입니다. 내가 그 돈을 바라고 애라 몹쓸 할망구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 속이 좀 가라앉습니다. 아무려나 지금은 파출부 일을 나가야 하므로 허여사는 집을 났습니다. 비가 오는 온 세상이 우중충합니다. 버스 정류장엔 비가 와서인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업은 여사가 아이에게 우산을 바치게 하고 가방 속에서 사탕을 꺼냅니다. 제 아이에게 사탕을 내밉니다. 아이가 그것을 진창인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여자는 새 사탕을 까서 아이에게 쥐어줍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고 나서 옆에 서 있는 허여사에게도 하나를 내밉니다. 허여사는 사양합니다. 아이업은 여자는 먼저 온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여자가 떠난 자리에 분홍 사탕이 빗물해졌습니다. 허여사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허여사는 얼른 사탕을 줍습니다. 사탕과 함께 빗물에 젖은 100원짜리 동전도 줍습니다. 사탕은 옷에 문질러 입속에 넣고 동전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이업은 여자도 사탕 떨어진 자리의 100원짜리 동전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버스가 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허여사는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 갈 버스였는데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 결과로 사탕 한 알과 100원을 벌었습니다. 오늘은 100원짜리 동전 한 입 때문에 일 나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올 때는 걸어오는 한이 있어도 갈 때는 시간 맞춰 가야 하므로 마지막 남은 버스 토큰을 토큰 회수함에 집어넣습니다. 오늘따라 집주인 마나님의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지병인 관절염이 날씨가 안 좋아서 더 도진 모양입니다. 무명 주머니에 막소금을 넣고 볶습니다. 침대의 전기요 위에 들여놓은 마나님의 퉁퉁 부은 다리에 뜨거운 소금 주머니를 대고 문지릅니다. 한 시간 정도를 그렇게 식어지면 볶고 해서 뜨거운 소금 자루를 문지르고 있느라면 어깨와 팔이 욱신거립니다. 마나님은 부동산 중개업자 남편과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10년 내리 고시공부를 하는데 번번이 낙방만 하는데 실망한 그 집의 며느리가 보따리를 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고시생 아들에게 얼마 전 중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여자가 애 딸린 이혼녀랍니다. 돈 많은 이혼녀랍니다. 애 딸린 이혼녀란 마나님의 소리에 허여사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이혼한 흠이 있다 해도 고시에 합격만 하면 판검사가 될 신분인데 돈 많다고 어찌 그런 여자를 집안에 들일 손가 하고 마나님은 벌써부터 입술 끝을 실룩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랍니다. 그 여자가 가진 돈만 믿고 제 아들에게 접근해서 외로운 고시생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여 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여자와 하룻밤 잔 것이 화근이 되어 최근 이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었더랍니다.
일을 할미라면 어찌 하겠느냐고 마나님이 허여사에게 묻습니다. 그야 물론 천부당 만부당 하지요 하고 허여사는 비위도 좋게 마나님을 거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건대 천부당 만부당 하지요 라는 대답만 나올 뿐 허여사로서는 달리 생각이 없습니다. 묘안이 있었더랍니다. 돈 한 상으로 그 여사를 아들로부터 떼어 놓았더랍니다. 돈 한 상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한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나님의 말을 들은 허여사 느닷없이 우욱하고 치미는 것이 있습니다. 애기순 소리가 저절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한수님이가 떠오릅니다. 빗속을 헤매고 있을 한수님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수님이 허여사는 한수님이에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다니요? 오히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한수님이 돈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예끼수는 마나님이 아니고 허여사 자신입니다. 파출부 일을 끝내고 마나님에게 사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돌아섰습니다. 돈은 다달이 말일날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제 날짜 이전에 주는 것은 딱 질색인 마나님의 성미를 아는지라 어떻게 말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에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나님 집안에 넘쳐나는 과일이며 고기들이 허여사 가슴을 허전하게 합니다. 집안에 아무리 물자가 넘쳐나도 마나님 손으로 싸주기 전에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것들이 눈앞에 천장만큼이나 높아 보입니다. 집까지 걸어갈 생각도 아득하게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허여사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까지 오는데 비도 오고 몸이 무거워 2시간 걸릴 거리를 3시간 걸려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집이 저만큼 보이는 골목 입구에서 그만 허여사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하여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아득하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수님의 목소리입니다. 한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 의식이 되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더 늘어져야지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듭니다. 한수님이는 허여사에게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크나큰 인정을 베풀고 싶어 하니까요. 한수님의 인정에 제 몸을 맡겨버리기로 합니다. 한수님이의 새끼들이 떠오릅니다. 속으로는 나쁜 년, 나쁜 년 합니다. 한수님이 보고 하는 나쁜 년 소리가 한수님에게는 허여사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지 자꾸 어머니, 어머니가 왜 나빠요? 합니다. 그럴 때는 기가 막혀서인지 사리 분별도 제대로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저 싫으면 떠나겠지 하고 쭉 늘어진 몸을 온전히 한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수님이 등에 업혀 따뜻한 아랫목에 눕자 잠이 왔습니다. 허여사는 한없는 잠 속으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꿈속에서 누가 자꾸 죄로 간다 죄로 간다 했었는 통에 편한 잠을 못 잡니다. 한수님이 새끼들도 보입니다. 그것들이 일제히 제품으로 달려들며 할머니는 나쁜 년 해댑니다. 맹랑한 것들이 내 어미가 시키더냐 하니까 쏙 내밀던 입술들을 조개껍질처럼 다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 애미가 어디서 왔더냐 했습니다. 그러자 큰 놈이 냉큼 대꾸합니다. 할 맛이 속에서. 둘째 놈이 대꾸합니다. 할 맛이 속에서. 셋째 놈이 대꾸합니다. 할 맛이 속에서. 거참 맹랑한 것들이로구나. 나는 내 애미를 낳은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일제히 입을 맞추어 합창을 합니다. 죄로 간대요, 죄로 간대요. 쥐할 만한 한수님의 새끼들을 허이허이 쫓아내려 손을 휘젓다 잠이 깼습니다. 큰 놈이 불화를 달랑거리며 말합니다. 할 맛이 속에서
그 다음엔 작은 놈이, 그 다음엔 셋째 놈이. 허거참 맹랑한 것들이로구나 싶습니다. 픽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새 놈의 귀여운 불알이 죄로 간대요 하며 발을 구를 때마다 대롱거립니다. 꿈을 깨고도 그것이 눈에서 납니다. 그런데 한순이미는 어디 갔을까요? 제지배를 갔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은 캄캄합니다. 머리맡에 미염과 약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둑거리다가 허여사 귀에 투닥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 탁 손을 멈춥니다. 한순임과 아들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아니, 한순임이 아들에게 또 행패를 부리는 모양입니다.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절 좀 이해해 주세요, 명덕이 어머니. 네? 한여사, 제발. 사랑을 하면, 아니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사가 저렇게도 되는 것일까요? 딱한 노릇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허여사에게는 한수님에게 돈을 줘서 아들과 떼어놓을 능력도 없는데 이 일을 어쩝니까? 못난 놈, 몹쓸 년. 두서없이 목구멍에 치받치는 욕을 나오는 대로 내뱉어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끙끙 앓는 소리만 높일 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생때 같은 내 아들한테 어디서 감히 저런다냐 싶어져서 전연을 그냥 하는 심정이 치받쳐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신음소리가 높아지면 한수님이 달려올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한수님을 보면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을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한수님이 애글복글해도 아들이 원하지 않으면 허여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퍽도 딱한 사정은 아들이나 한수님이나 허여사 자신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아들은 또 한수님의 악다구니를 피해서 뒷박질을 하러 갔나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한수님의 처량한 울음소리만 들려옵니다. 그 속에 한수님의 새끼들 울음소리도 들리는 듯 합니다. 참말로 다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새끼들입니다. 꿈속에서 본 새놈의 아이들 말처럼이나 다 허여사 쪼글쪼글한 속에서 나온 불쌍한 새끼들이지요. 허여사는 죄로 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밤 한수님의 간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이 일어나지면 한수님의 새끼들도 좀 보러 가고 싶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부동산집 마나님처럼 한수님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그녀를 떼어놓아야 하지만 허여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김에 아예 도둑 소리를 들어서라도 한수님의 간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로 간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라도 한수님의 애기들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허여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맹랑하기는 한수님의 새끼들이나 한 가지인 허여사 신음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비는 줄기차게 내립니다.